자, 이제 입지론을 보겠습니다. 자, 입지론. 입지가 뭐죠, 입지가? 입지가 위치죠, 위치. 입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위치가 좋은 위치냐, 이걸 보는 거죠. 근데 그 위치를 볼 때, 산업 입지와 주거 입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근데 주거 입지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 이제 교재에 다루지도 않고요. 산업 입지를 주로 우리는 따지죠.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서양에서, 어떤 업종이 어떤 위치가 좋은 위치냐, 이걸 얘기하는데요. 일단 그 129쪽에 입지와 입지 선정해서, 입지란 하면서 뭐라고 해요? 어떤 것이 장소를 정하고 있는 위치를 말하고요. 입지 선정이란 입지 주체가 추구하는 토지를 발견하거나 또는 용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발견하는 거는 뭐예요? 뭐를 먼저 결정해놓고 용도를 먼저 결정해놓고 땅 찾는 게 토지를 발견하는 거고 또 용도를 결정하는 것 이건 뭐예요? 이미 내가 갖고 있는 땅에 뭘 하면 좋을까 요거죠. 자, 그 앞에 있는 것을 협의의 입지론이라고 하고요. 토지를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용도를 가지고 용도를 정해놓고 토지를 발견하는 것을 협의의 입지론이라고 하고요. 그 뒤에 용도를 결정하는 것을 적지론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 표에 박스에 있죠. 네, 박스에 협의의 입지론은 뭐라고 할 수 있고요. 용도를 먼저 결정해놓고 그게 적합한 뭘 찾는 거예요? 땅을 찾는 거예요. 보통 말하는 입지론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제 넓은 의미로 입지론을 할 때는 적지론까지 포함해요. 여기는 뭐가 먼저 돼 있는 상태에서 용지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도가 뭔지를 찾는 거죠. 자, 요거는 부동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용도 다양성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보세요. 적지론이라는 게 보세요. 용지가 있을 때 용도 찾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용도라는 게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라야 되지 않나요? 가장 잘 이용하는 용도 찾아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뭘 찾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지론이나 최유효 이용이나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적지론은 땅이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용도가 뭔지를 찾는 거라고요. 그 용도를 찾을 때는 가장 잘 이용하는 용도를 찾아야 되잖아요. 적지론을 고민한다는 게 뭘 고민한다는 얘기라고요? 최유효 이용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용도 다양성에서 나온다고요. 용도 다양성에 가면은 무슨 파생현상이 나온다고요? 적지론, 최유효 이용 이런 파생현상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앞에 부동산의 특성의 파생현상을 앞에서 많이 안 했지 않습니까? 많이 안 한 이유가 뒤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앞에서 많이 안 했던 거예요. 그죠? 적지론은 뭐 고민하는 거다? 최유효 이용 고민하는 거다. 땅에 적합한 거. 자, 하나 더. 적지론은 누구만 고민하면 돼요? 땅 갖고 있는 사람만 고민하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땅을 갖고 계신다. 그럼 뭐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적지론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근데 저는 입지론만 고민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먼저 뭐 할 건지를 정해놓고 거기에 적합한 땅 찾아서 가는 거예요. 됐죠? 적지로는 땅 갖고 있는 사람만 고민하면 되는. 자, 됐고요. 자, 나머지 뭐 입지 선정의 중요성이라든가 입지 조건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입지 선정의 중요성에서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디귿. 부동산은 일단 그 용도를 결정하면 그 용도를 바꾸기 어려운 비가역성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입지 선정이 중요하고요. 다른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 보시면 돼요. 다음에 입지 조건은
주거용은 키워드가 쾌적성과 편리성이에요. 키워드 위주로 기억하세요. 상업용은 수익성. 그다음에 농업용, 공업용, 농업용은 생산성이에요. 생산성. 자, 그럼 됐습니다. 자, 이제 농업입지론, 예, 공업입지론 나오는데, 농업입지론은 이건 튀넨의 위치지대론과 같아요. 튀넨의 위치지대론. 그래서 뒤에 가면은 튀넨의 위치지대와 같은데, 농업입지. 약 몇 년 전이에요? 약 200년 전이죠. 1826년이니까. 약 200년 전에 유럽의 그 상황을 이제 연구한 사람인데요. 농업 입지. 위치지대, 위치지대. 이 사람은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여기가 도시요, 도시. 한가운데가 도시고, 주변은 농사 짓는 곳이에요. 이 사람은 사방팔방이 평평하다고 봤어요. 교통 조건도 똑같다고 봤어요. 산도 없어요, 강도 없어요. 그냥 평평해요. 비옥 떠도 똑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거리가 멀면 멀수록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겠죠.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면은 바깥으로 나가면은 나갈수록 지대는 낮아지고요. 안으로 들어간 들어갈수록 지대가 높아져요. 그건 수송비가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적어지는 만큼 지대는 높아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농작물에 따라 수송비가 달라요. 농작물에 따라 어떤 농작물은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농작물이 있고요. 어떤 농작물은 수송비가 적게 발생하는 농작물이 있어요. 수송비가 단위당 수송비가 많은 농업은 거리가 멀면 어떻습니까? 그럼 수송비가 급격하게 늘어나죠. 그럼 거리가 멀면은 얼마 못 가서 여기서는 이제 손익분기점이 되어버려요. 제로가 돼요. 남는 게 없어요.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 빼고 수송비 빼버리면은 남는 게 없는 위치가 굉장히 근거리에서 끝나버리죠. 그리고 어떤 농작물은 조금 더 가요. 또 어떤 농작물은 조금 더 가요. 자, 그럼 농작물에 따라서 단위당 수송비가, 얘는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게 적게 발생하는 거예요? 얘는 적게 발생하는 거예요. 얘는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농작물이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 수송비 빼고 남는 게 제일 많은 그런 농작물이에요. 여기는 그 다음 농작물이고 여기는 그 다음 농작물이에요. 자, 근데 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농작물이 안쪽에 있다, 바깥쪽에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 당시 200년 전 유럽에서든 현재 우리나라에서든 대체로 안쪽에 자리 잡는 농업은 집약 농업이더라는 거예요. 집약 농업. 바깥쪽은 조방 농업이에요. 자, 집약, 조방, 집약 지난주에 했었죠. 집약이라는 것은 노동과 자본이 많이 사용되는 거. 조방이라는 것은 노동과 자본이 적게 사용되는 거죠. 그럼 집약 농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설 재배를 생각하시면 돼요.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보일러 떼가면서 농사 짓는 거. 자, 이런 시설 재배의 경우에는 똑같은 농지라 해도 자본이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그런 것들은 보통 도시 근교에 많죠. 비닐하우스 같은 게. 요즘은 이제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옛날보다는 좀 덜하기는 해도 그래도 그게 신선도가 중요하잖아요. 그 야채 같은 이런 것들은. 야채 같은 것들은 바로 따자마자 바로 이제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은 한 시간이라도 가까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근교에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조방 농업은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수송해도 관계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바깥에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기억할 결론이라는 게 결국 집약 농업은 단위당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어서 도시 근처에 자리를 잡고 조방 농업은 외곽에 자리를 잡는다. 요게 결론이고 이런 과정에서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 그건 위치에 따라 안쪽은 지대가 높아지고 바깥쪽은 지대가 낮아지고 요게 이제 위치지대론이에요. 위치지대론. 사람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기 이제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위치지대론 하면은 뭐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 위치에 따라 뭐가 달라져서? 위치에 따라 수송비가 달라져서 이렇게. 그래서 거기 지대를 어떻게 계산해 놓고 있어요? 지대를 매상고에서 생산물 가치, 생산물 가치 매상고에서 뭐를 빼고 생산비도 빼고 뭐도 빼고 수송비도 빼고 남는 게 뭐다? 지대. 이 남는 게 지대라고 해서 이걸 잉여로 봤어요. 잉여. 자, 이제 공업입지론을 보시고요. 자, 공업입지론은, 자, 이건 농업입지는 뭐 지대론으로서 출제가 되지 농업입지로서는 별로 출제는 안 돼요. 위치지대 이렇게 해서는 여러 번 나왔어요. 다음에 이제 공업입지는 뭐겠어요? 공업입지는 공장의 위치가 어디가 좋냐 요거예요. 공장 위치. 자, 이 공장 위치가 어디가 좋냐 할 때 공장이라는 거는 이런 곳이죠.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공장. 공장이라는 이제 공업 기업을 한다. 그런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건데 그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겠죠. 그런 곳에 공장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기업이든 간에. 근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판매는 가능한 한 많이 해야 되겠지만 비용은 가능한 한 줄여야 되겠죠. 이래야 이윤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하면은 복잡하니까 배발하는 사람은 판매 조건은 일정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공장을 짓든 판매는 차이가 없다라고 봤어요. 일단 뭐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비용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디에 공장을 짓든 판매 조건은 똑같다면 가능한 한 어디에 공장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곳에 공장을 지으라는 얘기죠.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이 이론이라는 게 굉장히 당연한 것에서, 단순한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내용이 말이에요. 내용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곳에 공장을 지어라 했기 때문에 타이틀이 최소 비용이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최소 비용이론. 비용을 제일 적게 하는 곳에 공장을 지어라. 근데 이 사람이 강조한 비용이 수송비와 임금과 집적력 이런 거예요. 집적 경제 또는 집적력. 자, 요 두 가지는 줄일수록 좋은 거고요. 요 집적력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한데 모여 있는 것의 이점, 모여 있는 것의 이점은 높을수록 좋은 거고, 요거는 이제 낮을수록 좋은 거죠. 얘네들은. 얘네는 낮을수록, 얘는 높을수록. 자, 근데 이 사람이 제일 강조한 게 뭐겠어요? 수송비. 제일 앞에 얘기 썼지 않습니까? 수송비가 제일 적게 되는 곳에 공장을 지어라. 이 소리예요. 일단은, 1차적으로. 근데 그 수송비라는 게 원료 수송비도 있고 뭐도 있어요? 제품 수송비도 있겠죠? 그러니까 원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의 합이 요 놈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곳에 공장을 지어라. 요 놈이 최소가 되는. 자, 그러면 원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의 합이라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는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 때는 얘를 절감해야 되고,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 때는 제품 수송비를 절감시켜야 되겠죠. 그런 곳을 찾아야 되겠죠.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 때에는 공장을 원료 산지 근처에 재야 돼요. 그죠? 그래야 원료 수송비를 줄일 거니까. 그럴 때는 원료 지향 입지라 그래요. 원료 지향 입지. 다음에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 때에는 어디 근처에 공장을 지어야 돼요? 시장 근처에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그럼 그런 걸 뭐라 한다? 시장 지향 입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수송비 비중이 크지 않고 뭐 수송비가 원료 수송비나 제품 수송비나 같을 때는 입지 자유형이라 그래요. 입지 자유. 어디든 별 관계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요거를 뭘로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원료 지수라는 숫자로 표시를 해요. 원료 지수. 자, 아까 뭐 입지계 LQ 했죠. LQ. 뭐 지역 지수 뭐 이런 것처럼 원료 지수 뭐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분수꼴로 나타내는데 이 숫자가 크다는 거는 원료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뜻일까요? 적게 나간다는 뜻일까요? 1보다 크다면 1을 기준으로 얘기할 때 많이 나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1을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1보다 크다라는 거는 원료 무게가 많이 나간다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원료 중량이 어디로 가야 돼요? 원료 중량이 분자로 가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이 값이 1보다 크면 원료 무게가 많이 나간다 이런 의미니까. 그럼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제품 중량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 원료는 편제 원료. 자, 이 편제라는 거는 특정 지역에만 생산되는 원료를 말해요. 예를 들어 시멘트 있죠. 시멘트 편두통이 뭐예요? 편두통. 한쪽 머리만 아픈 게 편두통이잖아요. 치우쳐서 있는 중량을 원료를 편제 원료 이렇게 해요. 그럼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원료를 보편 원료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편 원료와 편제 원료 이렇게 있죠. 보편 원료의 대표적인 게 물이에요. 물. 이거는 이제 석회석 같은 거 있죠. 예,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이런 원료, 석회석. 예, 이런 것들은 저 시멘트 원료잖아요, 이거. 이게 이제 예, 강원도나 영월, 단양 이런 곳에 많죠. 예, 제가 예, 경북 영주가 고향인데 거기에서 이제 예, 서울로 가려면은 단양 제천을 지나가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 열차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단양에 그 시멘트 공장이 있거든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산이 하나 없어서 산이 거대한 산이 없어졌어요. 제가 어릴 때 왔다 갔다 할 때 그 기차역 지나가면서 기차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산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산이 없어졌어요. 예, 그만큼 이 시멘트를 많이 생산했어요. 그 예, 산이 하나 없어질 정도로. 근데 그게요 소백산 꼭대기에서 보면 보여요. 허옇게 산이 없어진 게. 예, 원래는 산이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데 이 산이 없어졌다니까, 이게. 그렇게 멀리서 보면 이게 흙이 보여, 흙이 없어진 게. 한번 이 산 근처로 지나가게 됐는데요. 예, 갔더니만 더 웃긴 거는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골뱅이 모양으로. 계속 채취하려고. 위에서 내려봤던 게 평지가 아니었고요. 이미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만큼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석회석 그 자원은 이제 엄청난 양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지하 자원이 우리나라가 적은 편인데 석회석만큼은 충분해요. 아무튼 그런 이제 그 석회석을 이렇게 채취하다 보면은 잡석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잡석. 쓸데없는 돌.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버리는 건 그 자리에서 버려야 되니까 이제 원료 중량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죠. 제품 중량에 비해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근데 이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으면 어때요?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으면 이거는 시장 지장이 있죠. 이거는 제품 중량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편 원료는 따지지 않는 거예요. 제품 중량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는 대체로 물 같은 걸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물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죠. 물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청량음료, 맥주, 막걸리 이런 것들은 다 대체로 시장 근처에 있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제가 서울에서 계속 막걸리를 먹어서 이제 장수 막걸리가 이제 입에 이제 익숙한데 여기 내려오니까 처음에는 장수 막걸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 막걸리 먹었는데 원 막걸리도 맛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막걸리는 대체로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는 여기 장수 막걸리도 이게 오더라고요. 저희 아파트에 저 있잖아요. 마트 단지내 마트에 원 막걸리보다 장수 막걸리가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저기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아파트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장수 막걸리가 더 나가는데, 그 장수 막걸리가 서울에는 공장이 여러 군데 있어요. 천만 시민이잖아요. 천만 시민이 먹는 막걸리니까 공장이 한 군데에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등포 막걸리 제조장, 또 성동 막걸리 제조장, 태릉 제조장, 도봉 제조장 막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여러 군데 막걸리 제조장마다 맛이 조금씩 달라요. 마시다 보면은 영등포가 더 맛있거든요. 이렇게 마시다 보면은 아무튼 근데 여기 내려오는 걸 봤더니만 진천이에요. 진천에서 내려와요. 제조장이 진천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멀잖아요.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는 게 수송비를 줄이는 거죠. 시장 가까이.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장수 막걸리 주문이 꽤 들어온단 말이죠. 이제 서울에서만 장수 막걸리 먹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도 먹으니까 지방에서 소비하는 거는 어디서 감당하는 거예요? 진천에서 생산해서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을 많이 사용하는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이런 공장은 어디 근처에? 시장 가까이에 이렇게. 그래야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 됐죠? 다음에 이제 입지 자유형은 뭐겠어요? 이게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1보다 크다, 작다, 1이다. 요거는 다 어떤 관점에서 본 거예요? 수송비 관점에서 본 거죠? 자, 근데 수송비 관점에서 봤어요. 자, 요 위치가 제일 좋은 위치예요. 자, 이제 찾았어.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곳을 찾았어요. 원료 수송비, 제품 수송비 해가지고 찾았는데 여기를 벗어나면은 수송비가 이제 더 많이 발생할 거란 얘기잖아요. 여기가 제일 적게 들어서 100원을 들어요. 100원 수송비가. 근데 요 자리에서 벗어나면 다른 곳으로 가면은 수송비가 100원보다는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110원 이렇게 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가더라도 또 100원보다는 더 들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요 위치를 벗어났을 때 분명히 100원보다는 더 들 거라고요. 근데 그게 똑같이 110원, 110원, 110원 이렇게 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벗어나도 110원, 이쪽으로 110원 더 비용이 발생하는 곳. 이렇게 연결해요. 그럼 더 멀리 가면은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요 120원, 120원, 120원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선을 등비용선이라고 그래요. 등비용선. 자,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등비용선 이렇게 요 그림은 없죠 지금. 왜 이걸 이제 그리는 이유는, 자, 이 사람이 요것만 본 건 아니란 얘기예요. 다른 것도 봤단 얘기예요. 자, 일단 먼저 찾았어요. 최소 입지를 찾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죠. 근데 어떤 지점에 갔더니, 자, 요 지점에 갔더니 임금을 단위당 20원 줄일 수가 있어요. 요 위치로 갔더니 임금을 20원 줄일 수 있어요. 자, 근데 수송비는 얼마 더 늘어요? 10원보다는 더 많이 늘지만 20원보다는 적게 늘어나죠. 그러면은 요 비용, 수송비가 더 늘어나더라도 뭐를 더 줄이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임금을 더 줄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럼 요 지점으로 위치를 옮기는 게 비용 절감 효과가 있겠죠. 자, 저럴 때 저 노란 점, 저 지점은 노동지향 입지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저는 저 임금을 찾아서 가는 업종들, 주로 이제 섬유산업, 신발산업 이런 것들은 저렇게 저임금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럼 무슨 입지? 노동지향 입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교재에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또 이제 직접지향 입지는 그냥 말로 설명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131쪽에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 자, 비용 중에서, 자, 그 기억의 둘째 줄에 보시면은 배버가 고려한 3대 비용 인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송비, 노동비, 직접 경제, 직접력. 자, 그렇게 그 중에서 뭐를 가장 중요하게 봤다? 수송비를 가장 중요하게 봤어요. 다음에 그 최소 수송비 원리에서는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 수송비는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원료와 제품의 무게, 그리고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 요 두 가지에 의해서 수송비가 결정되고요. 다음에 보편 원료, 편제 원료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확인만 하시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원료 지수 및 입지 중량과 공업 입지죠. 자, 원료 지수는 제품 중량분의 편제 원료 중량이고요. 입지 중량은 제품 중량분의 편제 원료 중량 더하기 제품 중량이죠.
그래서 원료지수는 1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입지중량은 2를 기준으로 얘기해요. 근데 입지중량은 중요도가 낮습니다. 원료지수를 위주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원료지수가 1보다 크면 뭐고요? 원료지수가 1보다 크면 그는 원료지향. 원료지수가 1보다 작으면 시장지향. 원료지수가 1이면 입지자유형. 자, 이렇게. 자, 됐고요. 그 밑에 노동지향 입지 방금 설명드렸죠. 자, 노동지향 입지는 저런 식으로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집적지향 입지. 집적지향 입지. 배분은 수송비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이죠. 기술 연관성이 높다. 여러분 이제 연관성이 높다. 함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적 경제 효과도 최적 입지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 입지로 평가했고요. 즉 서로 다른 기업들이 한 지점에 집적함으로써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수송비 지점이 이동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집적 지향 입지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또는 석유화학공업 있죠. 이런 것들은 한데 모여 있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업 입지 형태에서 원료 지향 입지, 시장 지향 입지, 노동 지향, 집적 지향, 자유 입지. 자, 요거는 그 항목들을 좀 이렇게 읽어만 보십시오. 읽어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일단 남겨놓으십시오. 나머지는 중간 지점 지향,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이제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이죠.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 요거는 이거는 중요도가 낮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상업 입지론으로 넘어가시고요. 자, 상업 입지론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있죠. 자, 이게 크리스탈러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지 이론이라는 걸 기억하라고요. 중심지 이론. 사람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도 사람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 아니, 제가 분명히 사람 이름 중요하지 않다고. 내용만 보라고. 그러니까 중심지 이론에서는 자, 그 밑에 중심지 이론의 전개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의에 있죠.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은 도시의 수, 규모, 분포와 기능에 대한 이론으로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이론의 전제 조건 보세요. 희한합니다. 전제 조건이. 동질 공간의 평야, 이렇게 되어 있죠. 동일한 교통수단의 이용. 운송비는 거리에 비례. 이게 뭔 소리예요? 아까 이거 하고 똑같아요. 평평한 곳에 이 말이에요. 운송수단이 똑같고요. 운송비는 거리에 비례하고. 아까 이거 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거기에다 뭐가 하나 더 있어요? 동일한 기호와 구매력을 갖춘 인구의 균등 분포예요. 이게 뭔 소리 이게? 손오공이 머리, 뭐, 이게 털 뽑아서 후불어서 자기하고 똑같은 놈 만들듯이 똑같은 사람이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균등 분포라고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가정은 그렇게 하는 가정을. 아시겠죠? 평평한 곳에 산도 없고 강도 없는 곳에 교통수단 다 똑같고 사방팔방 똑같은 사람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이 조건이 그 조건이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안 돼도 할 수 없고요. 네. 자, 그런 상황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단순화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심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중심지 형성 과정을 봤어요. 그 최소 요구치와 그 재화의 도달 범위와의 관계를 봐서. 그러니까 중심지도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거든요. 이게 중심지도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근데 고객들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도 여기에 일정한 간격으로 그렇게 모래 알프로 놓듯이 이렇게 일정하게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심지가 성립해야 돼요.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매상고는 달성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최소한의 매상고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를 중심지 바깥에 최소한의 매상고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 요구치라 그래요. 이 범위. 최소한의 이 범위 안에 있는 고객들은 여기를 이용해 줘야 돼. 그래야 매상이 어느 정도는 돼.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최소 요구치라 그래요. 그럼 최소 요구치보다는 더 커야 중심지가 성립하겠죠. 최소 요구치보다는 더 재화가 더 멀리까지 배송이 돼야 돼요. 배송이 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배송이 되거나 또는 고객들이 여기 있는 고객이 여기 와서 구매를 해가는 거예요. 구매를 해가는 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재화의 도달 범위. 재화가 도달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럼 재화의 도달 범위가 뭐보다 커야? 예, 요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중심지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니은 디귿 리을 얘기예요. 니은 디귿 리을. 자, 그래서 중심지 상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중심지 상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일 중심지의 경우 원형을 이루지만 다수 중심지가 분포하는 경우에는 정육각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지금 이 중심지들이 자신의 상권을 넓혀가다 보면 어떤 형태로 넓혀가요? 원형으로 넓혀가겠죠. 원형으로 넓혀가겠죠. 왜? 사방팔방 교통조건이 똑같고 산도 없고 강도 없이 평평한 곳이니까. 맞나요? 아까 이거 동심원 이론처럼. 자, 그러면 펼쳐나가다 보면 서로 어떻습니까? 이 경쟁 점포들끼리 서로 부딪히겠죠. 이렇게. 맞나요? 서로 부딪히겠죠.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은 요 부분은 어느 누구도 닿지 않는 부분이 있죠. 우리 동전 세 개를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모으면은 어느 누구도 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이 부분을 차지하려면 서로 상대방을 침범을 해야 돼. 이렇게. 그죠? 상대방을 침범해야 이 부분이 없어져요. 이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침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는 경쟁이 어떻겠어요? 경쟁이 치열하겠죠. 자, 경쟁이 치열하다가 나중에는 나누어서 이 부분은 내가, 이 부분은 네가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내가, 이 부분은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 부분은 네가, 이 부분은 내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쪽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육각형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육각형 형태가 상권이 형성된다는 거죠. 됐나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 하라면 말이에요. 이런 조건 하라면 결국은 정육각형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생길 거라는 얘기죠. 근데 중심지가 한 개밖에 없는 경우라면 어떻겠어요? 중심지가 한 개밖에 없으면 경쟁 점포가 없잖아요. 계속 무슨 형태로? 원형으로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라 돼 있어요? 단일 중심지의 경우 원형을 이루지만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하는 경우에는 정육각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예요. 이거는 이상적인 형태고 실제로는 이게 좀 변형돼야 되겠죠. 실제로는 변형돼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게 이제 동그라미 3번에도 있기는 해요. 나중에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이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자, 요거 하고요. 다음에 이제 허프의 소매 상권 이론. 자, 요걸 좀 설명드릴게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 소매 인력 법칙 이렇게요. 사람 이름은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상권에 적용한 거예요.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은 세상 만물은 당기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만유 인력이 세상 만물은 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게 질량이 큰 물체는 당기는 힘이 세고요. 질량이 적은 물체는 당기는 힘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구에서 이렇게 근육이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이렇게 뛰었을 때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제자리에서 뛰어도. 근데 달에 가서 뛰면 더 높게 이렇게 뛰어올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달의 인력은 작기 때문에 달은 당기는 힘이 작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질량이 클수록 당기는 힘은 세고요. 질량이 작을수록 작은데 거리는 멀수록 당기는 힘은 약해지고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멀리 지나가는 거는 지구로 안 떨어지잖아요. 지구의 중력권으로 와야 이제 뭐라 그러죠 그거? 운석 이렇게 지구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중력권에 들어와야 떨어지잖아요. 안 들어오고 그냥 멀리 지나가는 거는 안 끌려오는 거죠.
자,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당기는 힘은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그 공식이, 뉴턴의 공식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흡인력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 자, 이게 랠리라는 사람은 이걸 이제 인구를 집어넣는 거예요. 인구, 도시 인구. 인구는, 인구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 큰 도시가 있고 작은 도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당기는 범위가 더 넓겠죠. 얘는 당기는 범위가 좁겠죠. 맞나요? 자,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두 상권, 두 중심지 상권의 경계는 큰 도시 가까이 있을까요? 작은 도시 가까이 있을까요? 작은 도시 가까이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큰 도시 가까이 있다고 대답해요. 경계를 물었잖아요. 경계. 경계니까 얘의 상권이 이렇게 있으면 얘의 상권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상권 경계를 물었으니까 뭘 물어? 요걸 물어. 이거. 이건 상권 범위가 좁을 거니까, 상권 범위가 넓을 거니까 경계는 어느 쪽 가까이다? 작은 쪽 가까이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걸 상권 경계를 이렇게 그려서 생각을 해야 돼요. 됐죠? 자,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여기가 40만 도시고 여기가 10만 도시다. 10만 도시다. 자, 여기가 30km다. 자, 이랬을 때 경계를 구하세요. 뭐 이렇게 나옵니다. 경계를 구하세요. 자, 그거를 이 공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 공식으로. 경계. 자, 이게 몇 대 몇이에요? 크기가. 크기가 4대 1이죠. 만약에 거리에 그냥 반비례하면 요거 그냥 4대 1로 나오면 돼요. 총 몇 등분해서? 총 5등분 해가지고. 총 5등분 하면 몇이에요? 한 칸이 6이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한 칸이고 이쪽으로 네 칸이면 이쪽에서 6km. 이쪽에서 24km. 야, 뭐 너무 쉽죠? 그럼 너무 쉽잖아요. 그거는 여기가 어떤 경우에 제곱이 없을 때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당기는 힘과 여기서는 당기는 힘이 경계에서는 어때야 돼요? 경계에서는 같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당기는 힘하고 여기서 당기는 힘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계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은 40만 분의 요게 24, 거리. 24분의 40만 한 거나 10분의 6 한 거나 이게 제곱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6분의 10이죠. 6분의 10. 6분의 10. 이게 제곱이 아니라면은 24분의 40 한 거나 6분의 10 한 거나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이거 4로 나누면은 이게 6분의 10 되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거리가 제곱이 아니고 그냥 거리면 이 크기를 전체를 이것도 4대 1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은 된다고요. 근데 지금 애석하게도 여기가 제곱이잖아요. 제곱.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풀면 돼요. 일단 분자가 뭐예요? 분자가 크기잖아요. 분자를 먼저 써요. 분자가 몇 대 몇이에요? 4대 1이죠. 그죠? 같으려면 분모도 4대 1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분모는 뭐를 제곱해야 돼요? 거리를 제곱해야 되죠. 제곱해서 몇 대 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곱해서 4대 1이 되려면 여기는 2가 돼야 돼요. 2. 2를 제곱해야 4가 되니까. 여기는 1 쓰면 돼요. 그냥 1. 요 괄호, 이 제곱 밑에 있는 게 뭐예요? 거리. 이게 4대 1이면 이거는 몇 대 몇이라고요? 2대 1이라고. 2대 1. 이해가 돼요? 되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크기를 분자를 썼잖아 지금. 분모가 거리의 제곱이잖아요. 분모가. 그러면 여기가 분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쓴 게. 거리를 제곱한 것도 몇 대 몇이 되도록 4대 1이 되도록 뭘 제곱하면 4가 되냐 이 말이에요. 뭘 제곱하면 1이 되냐 이 말이에요. 요거를 제곱해서 4가 되도록 요거를 제곱해서 1이 되도록 여기는 1, 여기는 2 이렇게.
그럼 총 몇 등분을 하란 얘기요? 총 3등분을 하란 얘기요. 총 3등분을 해서 이쪽으로는 몇 칸? 두 칸. 이쪽으로는 한 칸. 30이니까 여기에서 20km 지점이 경계가 되는 지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도 어떤 숫자를 내는가 하면은 딱 떨어지는 숫자네요. 이게 매장 면적이라면은 9000제곱미터, 여기는 1000제곱미터 이렇게 낸다고요.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이에요? 크기가 9대 1이죠. 이제는 9대 1이니까 제곱을 해서 9대 1이 되려면 여기가 3, 여기가 1, 총 몇 등분 해서? 4등분 해서 세 칸을 왼쪽에 한 칸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았죠. 네, 간단한 거예요. 몇 대 몇만 알면 되니까. 그죠? 몇 대 몇. 이게 크기가 몇 대 몇 이것만 알면 되니까. 할 수 있죠? 빈말이라도 대답하세요. 할 수 있죠? 자신이 없어 하는 표정이요. 다 이런 숫자로 출제를 해요. 출제를 할 때. 예, 제곱해서 몇 대 몇 이렇게 하니까. 예? 몇 번 풀면 되겠죠. 자, 요렇게. 여기 이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그 교재를 보시면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서, 그, 내용의 그 공식 정도는, 그 요 공식은 요어야 돼요. 그 밑에 기억해 보세요. 두 도시의 상거래 흡인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는 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게 위에 공식을 그대로 쓴 거죠. 다음에 니은에서는 따라서 고차원 중심지와 저차원 중심지가 서로 마주하고 있을 때 상권의 경계는 저차원 중심지에 가까운 곳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시라고요. 다음에 디귿의 이 이론은 두 도시 간에 별다른 장애 요인이 없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형 지세와 같은 자연적 장애 요인이나 주민들의 구매 습관 등에 따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여기서 이 도시로 가는 사람들 여기서 이 도시로 가는 사람 이 범위가 있죠. 이렇게 있을 때 거리가 이쪽이 그 규모에 비해서 거리가 이게 적당하다고 본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요 원래는 이제 공식대로라면 여기가 30km 중에 20km인데 이쪽은 비포장일 수 있거든요. 이쪽은 포장도로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더 경계가 올 수가 있겠죠. 여기 사람들 일부는 이쪽으로 안 가고 이게 교통이 편리한 이쪽으로 올 수도 있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고려 안 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려 안 해서 요거를 더 발전시킨 사람이 허프예요. 허프라는 사람은 이걸 더 발전시켰어요. 여기에 뭐가 있을 수도 있다. 비포장도로 뭐 또는 사회 간섭에 따라 이쪽으로는 잘 안 간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발전시켰는가 하면 자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레일리라는 사람이고요. 자 허프라는 사람. 예, 그 컨버스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공식 외울 필요 없고요. 레일리라는 사람은 일단 거시적 분석을 했어요. 거시적. 거시적이라는 얘기는 숲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두 중심지를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지가 고객을 어떻게 얼마만큼 범위의 고객을 끌어당기느냐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미시적 분석을 했어요. 이 사람은 중심지를 본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중심지를 본 게 아니고 사람을 봤어요. 사람. 요 사이에 있는 사람을 봤다고요. 사람. 요 사람이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미시적 분석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레일리는 결정론적 관점이라 그래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자 조금 전에 그 경계를 다시 그려볼까요?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 있죠?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 자, 이 중심지가 당기는 힘을 계산할 때 요 경계에서는 이 중심지가 당기는 힘과 이 중심지가 당기는 힘이 같죠?
좀 전에 갔다 그랬잖아요. 예, 이 중심지에서 당기는 힘도 100, 이 중심지에서 당기는 힘도 100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 중심지에서 당기는 힘은 110이고 이 중심지에서 당기는 힘은 90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어느 쪽으로 끌려가요?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이쪽에서 당기는 힘이 110이고 이쪽에서 당기는 힘이 90이에요. 근데 노란 걸로 쓰는 거는 이쪽에서 당기는 거예요. 이쪽에서 얘를 당길 때는 90이 되겠죠. 이쪽에서 얘를 당기는 거는 110 이런 식으로 여기가 100이니까 요 이쪽으로는 100보다 더 큰 힘이 작용하는 거고요. 노란 거 여기는 노란 도시 맞죠?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이쪽으로 가는 거죠. 맞나요? 이미 결정돼 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이쪽으로 못 가요. 어느 쪽으로만 가요? 이쪽으로만 가죠. 결정돼 있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만 갈까요? 이쪽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당기는 힘이 여기는 110이고 이쪽에서 당기는 힘이 90이면 총 합이 200이라면 이 말이에요. 그럼 200번을 구매 행동을 하면은 이 사람이 이쪽으로는 110번을 가고 이쪽으로는 9번, 90번을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안 해요. 자석 당기듯이 여기 안에 있는 철가루는 전부 다 이리 가고 여기 안에 있는 철가루는 전부 다 이리 가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매 행동을 할 때는 이쪽 영역 안에 있더라도 100%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갈 확률이 200번 중에 110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갈 확률이 200번 중에 90번, 90번 이게 더 그럴듯하지 않나요? 발전한 거죠. 예, 이게 확률론적이라고 그래요. 확률론적. 확률론적. 이게 엄청난 차이죠, 사실은. 여러분들, 사람도 이런 사람 있습니다. 사람도. 토성 비결 믿는 사람들. 사주팔자 믿는 사람들. 결정론적인 사람이에요. 사주팔자 혹시 믿습니까? 사주팔자 믿어요? 약간. 약간 믿어요? 예, 사주팔자는 갑오년 을축월에 병인시 병인날에 정묘시에 태어났다. 이게 사주팔자예요. 사주팔자 연월일시 이게 사주예요. 사주 연월일시 이게 육식갑자가 돌아가요. 근데 육식갑자에 두 글자씩이요. 두 글자씩 이렇게 그래서 사주팔자입니다. 근데 이게 육식갑자죠. 육십갑자, 육십갑자 곱하기를 하면은 1296만 가지가 나와요. 1296만 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5천만이 산다면 약 4명 중에 4명이 같은 사주팔자라고요. 4명이 1296만 가지이기 때문에 그럼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엄청 많겠죠. 그 팔자가 다 똑같아요. 사주팔자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론적인 관점은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운명 지어진 것이라면 이게 벨리는 그렇게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밖에 안 가고 이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허프는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 확률이 다를 뿐이에요. 됐나요? 그렇게 발전시킨 이론이 바로 이 허프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다수 중심지에도 적용을 했어요. 다수 중심지. 중심지가 한 개뿐만, 두 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 중심지가 있어도 뭐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레일리는 몇 개 중심지? 두 개 중심지만 본, 두 개 중심지. 두 개 중심지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일단 소개해 드릴게요. 요 정도로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 그 공간 균배 분류 뭐 저 점포의 분류 이런 것들도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복습을 할 때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대론과 공간 구조론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다음 주에 복습할 때 조금 더 할게요. 마치고 싶지 않아요? 마치고 싶죠? 자,
애쓰셨고요. 설 잘 세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